오늘 시장에서 잘 달리고 시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보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데일리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정태근 이사와 함께 시초가 공략주로 LG이노텍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최근에 애플 관련주들의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죠.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공략하셨다면 26만 5천 원에 아마 매수가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30만 원까지 눈높이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LG이노텍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초가 그리고 그다음에 흐름.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 0.2% 정도 상승을 하면서 26만 2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애플에 관련된 신제품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모멘텀들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아이폰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LG이노텍의 흐름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 볼 종목을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세 잘 분출할 수 있고 시가총액도 충분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종목을 골라드릴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빙그레 말씀드리겠습니다. 빙그레요? 음식료 업종 요즘에 너무 좋은데 계속해서 좀 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에 식료품 주식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그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기동안 대표적인 방어주였던 식품 섹터가 성장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분기에 이어서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2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산 같은 경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수출 비중이 1분기부터 꾸준하게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현재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해외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14%밖에 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동사가 판매하고 있는 그 빙과류 같은 경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마켓쉐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빙그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식품주들, 일부 식품주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빙그레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번에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말씀드린 그런 가격대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 오늘 조금 쉬어가는데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 잘 포착해보고 목표 가격 13만 원 잘 기억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